염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윤영우 씨는 알고 계셨어요? 뭐 염증 하면은 위염, 비염이 있고 갱년기 들면서는 정말 갑자기 피곤해지는데 맞아. 길거리 가다 눕고 싶은 만큼 그렇게 피곤하거든요. 자도 이게 피곤이 회복이 안 되고 또 그렇게 부어요 얼굴이. 근데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다 이 염증으로 비롯된 거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염증은 이제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칼에 베이거나 뭐 찔리거나 그러면 그 부위가 이제 붓고 열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을 침입물질로부터 지키기 위한 급성 염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염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성염증은 정말로 나쁜 염증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쁜 식사습관을 갖고 있거나 뭐 고혈당, 고혈압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떤 혹살당할 때 그때 나타나는 염증인데요. 이거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큰 병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잘못된 식습관도 있고 그러면 나쁜 염증이 우리 몸에 이렇게 차츰차츰 생기는 거면 사실 지금도 우리 몸에 지금 쌓이고 있는 중 아니에요? 네, 사실 맞습니다. 맞고요. 이 염증성 단백질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요. 네. 전신에 각종 질환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문제는 근데 이게 증상이 없어요. 그게 너무 상해요. 그러니까. 급성 염증은 붓고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네네. 치료할 수가 있는데 만성 염증은 전혀 증상이 없이 몇 년 또 몇십 년까지 그냥 유지가 됩니다. 이게 어떤 병을 유발하는 건가요? 염증이라는 일단 한번 게. 여쭤볼게요. 네.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매? 치매. 병은 사실 선생님 다 무서워요. 다 무섭죠. 사실 네, 다 무섭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가 바로 암이거든요. 사실 이 암도요. 만성 염증이 계속 있다 보면은 이 세포를 변성시킵니다. 염증 물질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암세포의 변형을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네. 유두종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네네. 또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또 간암을 일으키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네. 이런 게 대표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몸속에서 염증을 계속해서 일으키다 보면 결국 암울까지도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와. 끝이 아니고요. 네. 또 있어요? 만성 염증이 우리가 또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 알츠하이머 치매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염증이요?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다가 사망하신 그런 분들의 뇌세포 조직을 봤더니 거기서도 또 만성 염증이 확인되더라라는 거고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치매 때문에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염증이 계속 알츠하이머 치매를 악화시키고 가속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염증이 단순한 게 아니라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